야, 올 한 해도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이 그냥 가네. 훔친 거 하나 없이. 참, 아쉽다, 아쉬워. 에휴, 뭐 했나 싶네. 아이고, 슬퍼 죽겠네, 아주냐. 나 이대리를 오래 못 넘겨요. 못 넘겨, 아주. 이렇게 좋은 날에 또 징징 짜고 올라오냐? 어? 무슨 큰일이 내려놨냐? 왜 이해를 못 넘긴다는 거야? 당신 놀래지 말아요. 안 놀랄게, 왜? 지가요. 그래. 저녁밥을 굶었잖아요. 환자 언니. 오나 가나 먹는 타령 꼭. 어이구. 아, 그럼 사람한테 먹는 게 가장 중요하지 뭐 뭐가 중요해요. 됐어, 됐어, 됐어. 오늘 같은 날은 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노하고 나고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1년 동안 지내오면서 반성을 하고 이 험한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막년회 아니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네가 나한테 그동안 쌓였던 불만 이런 거 다 짚고 얘기해. 내가 다 받아줄 테니까. 싫어요. 괜찮아. 나 이해심 넓어. 그러니까 에이, 얘기해. 괜히 그 얘기하면 혼내주려고 그러는 거야. 할 얘기는 많지만. 내가 이해심 넓다고 얘기하면 얘기하는 거지. 꼭 얘기 안 해. 이해 안 되니까. 아, 알았어요. 할게요. 빨리 얘기. 할게요. 빨리 얘기해. 이해할게. 이해. 당신 내년부터는요. 그래. 제발 몸 좀 깨끗이 씻어요. 이게 할 얘기가 따로 있고 안 할 얘기가 따로 있지. 이해한다 그래도 창피하게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어유. 미안해요. 아이고 내. 아이고 이제 하라. 부러우면 안 살면 될 거 아니야.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 내 이거를 짤고요. 당신 기분 안 좋을 줄 알고 내가 소주 사 왔어요. 그냥 마시고 기분 팍 풀어요. 안주도 없냐? 안주가 어딨어. 그냥 대충 먹어요. 그래, 대충 먹자. 그것도 뭐냐? 당신 뭐 술 먹을 때 나는 하늘 보고 있어요. 나도 먹어야지. 저 좀 다 먹었는데. 안주 살 돈 없어도 지 먹을 건 꼬박꼬박 챙겨. 이게 근데 내가 돈 벌어다 준 거 다 어째서? 어? 이거 안주 하나 제대로 못 사고. 뭐 돈 벌어다 준 거요? 아이고 참. 내가 당신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할 줄 알고 내가 가계부 꼬박꼬박 썼어요. 이거 봐요. 여기 처음부터 큰 소리 읽어요. 알았다. 가계부. 밤이슬 3,000원, 밤이슬 6,000원, 밤이슬 7,000원, 밤이슬 8,000원, 밤이슬 9,000원, 밤한개 400원. 밤이슬 5,000원, 밤이슬 6,000원, 밤이슬 7,000원, 밤이슬 8,000원, 밤한개 50원. 이게 가계부다 이게. 그렇다고 봐. 내가 그돈 내가 다 썼을 것 같아요. 가정에다 이렇게. 에휴 속상. 안 주죠? 근데 오늘같이 막년의 날 왜 박통영은 안 오냐 이 형은? 꼭 결정적이야 아주 결정적. 박통영! 아 오늘 같은 날 좀 빨리 박통영 아저씨! 박통이다. 아 형 다 올라와요. 알아요. 그럼 박통이다. 올라와요 그냥. 야. 아 이런 날 좀 일찍 좀 다니지. 야 연말이라 바빠서 그런 거 아니냐? 내가 말이야 오늘 막년회라 그래가지고 협찬사를 내가 쫙 돌아가지고 상품을 내가 얻어왔다. 협찬사요? 그래. 왔어. 협찬사. 자 오늘 상품. 여의도 전자에서 칼라 텔레비전. 우와! 그리고 달빛 여행사에서 제주도 2박 3일 여행권. 우와! 그리고 이름 모를 김모 씨가 50만 원. 야! 그래서 이거 상품을 내가 얻었지. 아니 혼자서 협찬을 다 받아오신 거예요? 아 그럼 내가 다 얻었지. 아니 이걸 어렵게 어떻게 잡았어요? 훔쳤지 이거. 훔쳤던 걸 잡아. 그래서 도둑놈 어디가? 막년회라는 게 그래요. 뭐 입고 살자 이거 아니거든. 그냥 술 마시고 먹고 놀고 이 상품 타가는 재미 아니냐. 그래서 사실 내가 그런 것도 있어. 이걸 오늘 막년회 이렇게 상품으로 내놓고 예. 우리가 이 행운권을 추첨을 해서 아이고, 우리가 나눠 갖자고. 우리 나눠. 그렇지. 아이고. 그러니까 편의상 내가 적었는데 내가 1번, 예. 네가 2번, 예. 마누라가 3번. 3번. 그래서 여기서 뽑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뽑는 거야. 3등이 여행권. 자, 3등이 여행권. 어, 여행권. 눈 감고 눈 감고. 짜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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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2등을. 자, 2등은 칼라 텔레비전. 칼라 텔레비전. 자, 자. 칼라 텔레비전. 1번. 1번. 너냐? 1번. 아, 형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내가 훔쳤는데 니네들 미쳤다고 주니? 자, 이거 참. 그럼 그렇지. 고등놈 심보 어디가? 아, 얘 나 이거. 강도보단 낫다. 야, 그리고 내가 이 막년회 때 참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니들도 이제 청산해라. 나는 금년 말을 계기로 이 생활 그냥 손 씻고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착한 마음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내가
열심히 훔쳐보려고 다시.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라. 어? 막년에 때 나 또 바빠서 또 가볼 테니까 니들끼리 재밌게 지내라. 어? 아이고 아주 우리 작업시간만 뺏어먹고. 글쎄 말이다. 사실 우리도 한가하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맞아요. 사람들 지금 막년 한다고 흥청망청 정신들이 없어요. 그렇지. 그걸 노래갖고 딱 걸자 이거야. 한 그... 푼이라도 털어서 재산 증식에 앞장서고. 알뜰하게 살아야지 뭐. 여기 있으면 뭐 쌀이 나와 돈이 나와. 가! 나 차 넘어요? 가만 있어봐. 에이, 날 샜다. 에이구. 빨리 와 제사 지내러 가게. 아 이랬다면 내가. 아유 근데 뭔 선물을 저렇게 많이 갖다 준대요? 오늘 완전히 땡 잡은 거요. 아이고 근데 혹시 이 집 고관 대작집이나 되는 거 아니요? 야 고관 대작집에 라면하고 밀가루 들어가냐? 그러면 어떤 집이요? 그걸 알면 내가 도둑질하냐? 뭐 하여간 뭐 어떤 집이건 털면 되는 거죠 뭐 그치? 야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분위기 잡아 뛰어. 분위기요? 응. 들키면 안 돼. 자. 들키면 안 돼. 경찰 아저씨한테 들키면 뒤지게 우더 터진대. 이게 꼭 서방 잡혀가라고 기도를 해. 분위기 띄우라고 분위기 죽이고. 그럼 당신이 해봐요. 살려 산다잖아. 시작. 눈 사이로 설레를 타고 훔치는 기분 상태도 하다 운이 좋아서 또 훔쳤으니 웃겨서 소리가 뼈들에 묻어나. 훔쳤다 훔쳤다 방한개가 훔쳤다. 이렇게야 분위기가 살지. 살긴 사네요. 이렇게 하니까 연말연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대목이야. 대목이요? 그럼. 아 우리 같은 도둑놈한테 대목 있으면 뭐야요? 뭐 보너스가 있슈 수당이 있슈. 보너스가 왜 없나? 저번 달에 한 번 훔쳤으면은. 그래요. 이번 달에 두 번 세 번 훔치면 그게 보너스지. 아 누가 두세 번 훔쳐가게 내비둔대요? 요즘이 연말연시 아니냐. 그래요. 이럴 때는 모든 게 허술하다 이거지. 그래서요. 응? 너와 나의 마음이 굳게 뭉치면 따뜻하고 흩어지면 온열 개떨듯이 떤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저 앞에 선물 보이지? 저 선물을 향하여 자 돌격 앞으로 가! 출발! 출발! 어우 추워. 아우 추워. 형 춥지 않아요? 아우 무지하게 추워. 아우 그죠? 어. 형 우리 추우니까 서로 벌 비벼주기 하자. 아이 어? 그만해. 네가 볼 하도 비벼가지고 볼 부은 거 봐 이거. 얘네 때문에 또 우리 사업이 안 되겠네? 그 생각이에요. 야 임마! 야! 니들 뭐야? 여기 나와 있으면 어떻게 임마? 빨리 집에 들어가.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겠어? 빨리 들어가! 저희들 부모님 안 계시는데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임마! 고아냐? 네. 예. 고아예요. 이제 봤더니 당신 고아원 달라고 하시오? 얘라이 도둑놈아! 내가 고아원인지 그런 걸 알고 왔냐? 그러면요! 야 근데 곰방 이렇게 들어간 선물들은 뭐냐? 아 선물이요? 응. 해마다 연말 되면요 많이 들어와요. 야 평소에 좀 도와주지 말이야. 꼭 요때만 되면 생색날라고 선물 갖다주고 말이야.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갖다주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지. 안 갖다주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요? 근데 도대체 선물들은 뭐뭐 들어오냐? 그 뭐 쌀, 밀가루, 라면, 통조림 뭐 이런 거 보내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안마기, 틀니 이런 거 보내주고. 도대체 어디로 보내는지도 모르고 보내는구만. 글쎄 말이야. 근데 늘 추운데 여기 왜 나왔어? 사람들이 와서요 선물 가지고 와서 날씨는 추운데 기념사진 찍자고 그래가지고. 그럼 당연히 뭐 선물 줬는데 사진 찍어줘야지. 에이 그것도 한두 분이죠. 오늘만 해도 지금 10번이 넘는데. 맞아요. 사람들이요 선물은 조금 더 갖고 왔고요 생색내려고 기념사진 찍자고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형 추우니까 그만 들어갈래. 야 혼나기 전에 빨리 들어가자. 네, 잘래요. 야야 저희 너희들 춥지? 예. 내가 가진 건 없고 응? 너희들 위해서 내 이 옷 벗어줄게. 그거 한 벌밖에 없는 건데 그걸 벗어주면 어떡해요. 너 고한데? 저요. 자, 너 이거 입어. 그래요? 그리고 너, 야 모자도 너, 쓰고. 기가 진짜 입어. 입어. 그것도 지금 어떻게 입어? 고한데? 저요. 자, 너 이거 입고. 야, 야 이거 따뜻하죠? 야 따뜻하지? 아 무지하게 따뜻. 너 그리고 야. 형. 어? 근데 다리가 추워. 다리가 춥다고? 어. 다리가 추워? 그거 내 벗어줄게. 네가 파자가 한 번밖에 없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입어? 고한데? 저요. 야 이것도 입어. 예. 야 너 이거 입어. 고맙습니다. 야 그리고 예. 너희들 겨울 날라면 내복 있으면 좋아. 내가 내복 벗어줄까? 아 싫어요 싫어요. 왜? 에이 그 더러운 거 누가 입어요? 선물인데. 에이 더러운데. 이게
근데요, 그나저나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우리를 도와줘요? 우리 도둑놈이지. 도둑놈이야? 그럼 이거 다 훔친 거 아니야? 이거 야, 벗어, 안 입을려, 나 안 입어 형, 안 입을려. 따지냐? 아이 선물인데? 훔친 거라고. 이게 이거 다 내 돈 주고 사 입은 거니까 그냥 입어. 내가 너희들 위해서 도와주는 거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니들 이 옆으로 좀 더 와. 당신 기념사진 한 장 찍어요. 좋은 일 했으니까. 그랬어. 얘네들이 지금 사진 찍기 싫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꼭 고생시키려고 사진 찍자 그래? 아, 좋다. 저 내가 너희들한테 예. 한마디 해주겠는데 응? 날 추운데 고생 많지? 응? 항상 서로 의지하고 꿋꿋하게 살아. 너희들 공부 못하면 나처럼 돼, 임마. 건강하게 공부 열심히 해. 응?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그래요. 잘 가라. 예. 여보, 우리 오래간만에 좋은 일 한번 한 것 같아요. 예? 추운데.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드디어 이 방한계가 올려서 담을 내려가게 됐다 이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런 날이 올 줄 생각이나 해봤어요. 아주 기분 좋아 죽겠네.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부에 있던 경험을 토대로 밑에 내려가면 우리는 이제 떼부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럼요. 열심히 사는 거요. 그럼. 여보, 외국에서는요. 응.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은요. 그럼. 서로 포옹도 하고 뽀뽀도 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분위기를 잡을 테니까 일로 와봐요. 지금 분위기 좋아. 분위기 깨지 말고 가만 앉아있어. 알았어? 아, 알았어요. 준비한 거 있지? 그러면요. 그럼, 제가 누군데요? 자, 테이프 빨리 줘. 예, 봐봐요. 이게 테이프 준비하라니까 새끼들 준비하고. 테이프 살 돈이 어디시오? 그냥 줄을 끊으면 되는 거지 뭐. 형식만 차리면 되지 뭐. 그런 거 따져요. 어느 집에 아들 낳네. 우추네. 야, 이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는 왜 애가 없냐? 애래디 있으면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 텐데. 아유. 응? 아이고 이슬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뻐 보이냐? 그런 일 있으면 진작 얘기해야지. 얘기해. 아이, 얘기해. 밥 먹고 얹힌 것도 얘기해야 돼. 됐다 됐다. 그러면 그렇지. 응? 그만해 그만해. 아이고 분위기를 뭐. 장갑. 알았어요. 아이고. 흰 장갑 갖다가 저 빠르지. 이게 뭐야 이게? 밤에 도둑질 하는데 언제 시간 있어요? 알았어. 가위. 가위가 어디시오? 아이고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 이건. 네, 그럼 정식만 차려서 해요. 알았어. 지금부터 하담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테이프 절단이 있겠습니다. 그거 따나 못 잘라서 그렇게 그 힘을 주고 그래요? 이거 내가 잘라볼게요. 무섭다. 어떻게 내 마누라지만 여자다운 면이 하나도 없냐? 하기사, 네가 뭔 죄가 있냐? 미련하게 놔준 장모님 탓이지. 네가 말 다 했어요? 조용히 해. 계속해서 이 하담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밤이슬 양이 축가를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아싸! 도둑놈이 예. 밤이었어. 도둑질을 부르라니까 장성국 부르고 있어. 요즘에 이게 얼마나 유행하는 건데.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로 개박국수의 진영 우리 개박통님의 경려사가 있도록. 아니, 안 왔어요. 박통이 형 안 왔어? 그래 이거 당장. 그 형은 이 좋은 날 빨리 좀 오지. 미안하다. 내가 조금 늦었다. 박통이 형 어? 인정하면 어떻게 해. 이야 나 이 밥통이 비어서 밥통 좀 채우고 왔다. 어? 야 근데 시기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 지금 이제 형님이 격려사 하실 아, 차례예요. 격려사. 예. 내가 격려사를 하지. 예. 격려사. 준비까지 해가지고. 밤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은 얘기야. 바람이 부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는가? 예. 예, 이것으로서 두 사람의 결혼식을 모두 마치고 가족 여러분들은 아니 형 진짜 격려사라니까 지금 결혼식 주례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또. 격려사요. 아 내가 이거 내일 주례 보는 것 때문에 미안하다. 예. 격려사. 밤한계와 밤이슬이 담 밑을 내려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동독과 얘기야. 서독은 담을 허물고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밤에 결린 우리 아버지 도둑놈을 잡아라. 왜 도둑놈을 안 잡아가고 이대로 놔두는가? 아니 형님은 우리가 도둑놈인데 잡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격려사를 하려니까. 아, 나 며칠 전에 경찰서 끌려 들어가서 진술 썼을 때 그랬잖아요. 아, 형 제대로 해주세요. 경려사. 경려사요. 네, 경려사. 제대. 네. 경려사. 잘 먹고 잘 살아 임마. 그러면 되잖아 너. 무슨 격려사가 필요하니? 그게 격려사예요? 그럼 그건 돼? 빨리 넘어가요. 그러면 격려금이나 좀 주세요. 이런 날 도둑놈이 있나? 격려사를 했으면 네가 날 격려금을 줘야지. 아이 선배가 우배한테 줘야죠. 알았어. 알았어. 세상에. 자 격려금 대신 격려품이다 이거. 이게 겨우 연탄 아니에요. 우리 한 해 4장씩이라대요. 이거 잘 쓰면 3년은 좋겠어. 이거를 아이고, 예. 따르게 할 필요가 없어. 이거 잘 문질러가지고 나 이거 5년째 쓴다. 여기 이런데 이렇게 묻히면은 이게 밤에 표시도 안 나고 이거 이렇게 이거 잘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쓰라고. 손이니까 받아 더. 그렇지. 이제 뭐가 남았냐? 빨리 이 시간에 여기서 하담식 할 필요가 없어요. 가서 훔쳐야지. 어, 그래도 격식은 저래. 고별 행진 나왔어. 고별 행진. 예. 그렇지. 그거 있잖아요. 딴 데도 가면 하는 거. 아, 뭐. 음악과 반주에는 개박통과 그의 오케스트라 소장입니다. 제가 다음에 있으면서 가장 슬펐던 적은 불난집 풀다가 디어 죽을 뻔한 거하고 그리고 소상집 풀다가 마저 뒤질 뻔한 거하고. 저는요 당신이 내 생일날 담위에서요 자기 밥까지 다 먹었다고 뒤지게 필라 그럴 때 난 그가 평생 못 잊을 거구만요. 워낙 알아 먹는 얘기 꼭 이런 거. 형 끝났어요 이제. 이제 분위기가 잡힐만 한다. 자 그럼 다 끝났지? 네. 그러면 바로 이제 담을 뛰어내리는 네. 하담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준비. 내일 준비. 자 다 같이. 자 하담. 아이고 놀랄 뻔했다 야. 역시 담이 좋긴 좋네요. 대세나냐. 아이고 틀림없어. 이 집이다 이 집. 확실해요? 확실해. 이 집이야 틀림없어. 나 아까처럼 소 염물통 보고 뭐 김장 갔다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야 맞대니까 여기 조금만 김장 하잖냐. 아이고 이게 얼마만에 보는 패치요. 아이고 오늘 아주 완전히 땡 잡았어 땡 잡았어 아주. 아이고. 지들이 아무리 숨어서 김장해봐라 개 코는 속여도 내 코는 못 속인다. 맞아요. 우리같이 서민들한테는 예. 겨울이 나기가 힘들다. 그렇죠. 겨울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냐? 그걸 몰라서 뭐라요? 연탄하고 김장이지. 그중 하나를 우리가 오늘 해결하러 온 거야. 근심이 반은 덜어지는 거예요. 아유 내려가고. 아유 나는 무서워서 못 내려가겠는데. 내가 잡아줄게. 빨리 내려와. 아유 빨리. 아유 그러면 조심해요. 알았어. 나 잘 받아요. 그래. 아이고 사랑가니보다 더운 거 없네 이거. 너 빨리 와 이제. 어느 게 김장독인지 잘 찾아. 응? 걱정하지 마라 이거 내가 나한테 맡기면 찾을 수 있을게. 이 독이 김장독이다. 너 여기에다가 배추를냐? 이 집은 장독이다 어마어마한 건데요. 삼촌이도 뭔가. 뭐 다시 사려요. 원래 김장는 통은 어? 소리를 두드려 보면 알아요. 수박 익은 거 고르듯이 안에 꽉 찬 소리가 나요. 그러면 당신 해봐요. 그래 알았어. 이건 간장통. 여기에 된장통. 이게 뭔 소리냐? 요즘 떡은 가스가 많이 차나 봐요. 말이나 어떤 미친한지. 아 빨리 찾아. 아이 당신 찾아요. 어이 참. 어 요 안에 뭐 들어온 거야 이렇게. 이 안에요? 응. 이거. 아! 아니 왜 그래요? 아니 왜 그래요? 손 빼봐요. 요안에 들어왔냐? 어떻게 빼는 거요? 급수박! 어휴! 아유! 아유 뭐세요? 사람 보는 소리 같아. 야 수박 수박 수박! 수박이요? 수박! 그럼 가만 있어봐! 수박 수박 그렇지! 아이고 박통아! 너만 가리면 숨어지냐? 몸이 다 숨어야지! 빨리 와 들어가 이리 들어가! 어떻게 그래요? 들어가 빨리! 아유 그냥 김장철이
나를 도와준 사람 하나도 없고 그냥 아이고 어디야 아이고 팔이야 그냥 아이고 그냥 오늘은 동마시선 어머니와 김장을 다 해결할 수 있다 그거지. 그러면 요독을 씻어야 되나 내가 요독을 씻어야 되나 내가 다 결정나. 저 덕부터 씻어요. 그래 저 덕부터 씻을게. 그래 아니 가만있어 보자. 내 몸이 아프다 그래서 헛소리를 들은 거야 뭐야 이거. 그래 저 덕부터 씻어 아무튼. 그래 아유 아유 이들아 아유 목도 크게 돼라 참 아유. 아이고 참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이거 수세미를 안 갖고 와 그냥 독을 씻는다 그랬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이 수세미 갖고 와야지 이거 참. 아이고 아이고 독을 씻으니까 이거 완전히 독에 빠진 도둑놈이요. 이게 약올리고 있어. 뭐? 그리고요. 저 덕부터 씻어? 나는 연약한 여자잖아요. 미치야 이 너 이따가 봐줘. 아이고 그냥 이 독이라는 거는 그냥 막 씻어야 되게. 그다음에 이제 이 수세미에다가 그냥 막 찔러가지고 그냥 아이고 가만있어 보자. 아유 물이 모자라서 그러나 이거 잘 안 닦이는 것 같네. 아이고 물 좀 더 길어와야지. 아이고 참네. 아이고 이거 웬 양동이야 이거. 이왕 이렇게 된 거 취소 그냥 나가야 되겠다. 아이고 여보 큰일 났네. 저거 옆집에서 빌려온 독인데 거봐요. 야 도둑놈 독을 훔쳐갔냐? 세상에. 당신요 씻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데 이렇게 살아도 씻으니까 다행이에요. 이게 약 올리고 있어. 약 올리기는요. 안 돼. 너 일로 와 바꿔. 너 도둑끼리고 뭐고 오늘 너도 골탕 좀 먹어야 돼. 이게 뭐 바꿔 빨리. 바꾸기는요 여기 있죠. 안 바꿔? 너도 바꿔. 그냥 아유 난 연약한 여잔데요. 웃기지 마 바꿔. 아니야 이거는 저기 비눗물 풀어놨으니까 그냥 이따 물 마냥기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씻을 차례니까. 요거 이제 불려놨다가 씻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냥 아유 도와준 사람 다 보시면 힘들어서 정말 못 살겠네. 아유 10년만에 또 이렇게 흰옷 입어보기는 처음이네. 왜 남의 눈에 잘 띄게 흰옷 입었냐고요? 아이 나도 이게 도는 도둑인데 오늘 내가 털집이 바로 이 발소라 이겁니다. 기대하세요. 빨리 올라와 빨리. 이거 말이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역시 여자는 이 꾸미니께요 인물이 나와요. 이렇게 이쁠지 누가 알아시오. 아이고 봐봐요 면도사 좀 같아요. 이렇게 짧은 거 입고 이러니까. 너 어디 무 갖고 김장하러 가냐? 왜요? 네 차림하고 그 옷이 어울리냐? 안 어울리면요? 요즘에 면도사들이 얼마나 야한 옷 입고 있는지 알아요? 이거보다 더 짧은 치마 입고 있네요. 아이고 이게 야한 거야? 그러면요? 꼴보기 싫은 거지? 왜 그래요? 내가 이러고 탁 차려입고 나오니까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이뻤으면 눈이 빠지도록 쳐다볼 것이오. 그건 이뻐서 쳐다본 게 아니라 신기해서 쳐다본 거야. 그 몸이 이쁘다 보니까 알았냐? 얘는 아주 그냥 자존심은 진짜 대쪽 같아갖고 마누라 이쁘다는 소리는 죽어도 안 해요 아주. 아이고 샘나서 그렇지 당신 집어. 아이고 환자 아갔네. 꿈보다 해몽이 좋다. 어? 근데 여기 이발소에 딱 들어가면 훔칠 거는 있어요? 너 모르는 소리 말아. 여기 작업 조건이 너무 좋은 거 있지? 어떻게요? 우리가 딴 집을 털면은 예. 어? 한 집에서 한 번밖에 못 털잖니. 그렇구나. 1가구 1털이. 근데 이발소에는 칸막이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1가구 10털이.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은 일단 조명이 어두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눈에 안 띄고 예. 사람들이 우도들 벗어놓고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뭐요? 그러니까 당신이 도와줄게. 예. 당신 면도 해봤어? 면도. 면도 뭐 그게 어려워요? 벼베듯이 그냥 팍팍 빼버리는 거야. 오늘 또 사람 여러 잡겠네. 그러다 피가는 돈 면도 줘야 돼. 면도는 안 되겠고 그럼 예. 당신 안마 해봤어? 당신이 안마를 하면서 사람들이 잠이 쏙 오면 그때 내가 이제 행동 개시를 한다 이거지. 안마 그것도 쉬워요. 생각하면 제가 밀가루 반죽을 얼마나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밀가루 반죽하듯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봐요. 내가 손님이다 생각하고 때 시범을 보여봐. 좋아요. 이렇게 하고 군뱅이도 부르는 재주는 있다고 또 안 나올 줄 알아. 이렇게 이렇게 해. 그럼 이렇게 해야지. 딱 뒤를 이렇게 돌려서. 이게 안마에서 사람 재우라니까 폐 갖고 재우려고 기절시키려고 그러냐? 나 무슨 레슬링 하는 줄 알았네. 어떻게 너는 내 마누라지만 여자다운 구석이 하나도 없냐? 나도 그게 최고의 단점이요. 그러니까 오늘 예. 너 같이 못 들어가니까 여기 있어. 나 혼자 들어가서 작업 해올 테니까 기다려. 아이고. 아니 이렇게 입고 왔는데 조용히 해. 갔다 올게. 어? 밥통이요? 야, 너 옆 밤 한 개 또 이 동네 뭐 털러 왔냐? 아니 근데 아이고. 개밥통용은 여기 웬일이세요? 나? 여기 밥통이 비어서 밥통 채우려고 나.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세상에, 아이. 야, 근데 너 털러 나온 애가 이 야밤에 이 하얀 옷 같은 거 입고 나온 거 형님, 제가 머리가 안 들어가는 줄 아세요? 오늘 털 때가 제가 이발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딱 이발사처럼 등장을 했죠. 야, 거기다가 저 철 가방 하나 들면 무슨 짜장면 배달이지. 변장을 하려면 확실히 해야지. 너 이 상태로 들어가면 100% 너 잡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 이게 자, 참 이발사라 그러면은 최소한 이 머리기름은 발라야 되는가? 머리기름 알았어? 아, 아. 지금 이거 안 좋은 거야. 쫙 이렇게 쫙 해서 어? 여기서 아이고. 여기서 여기서 애교 머리 애교 머리 얼마나 좋니? 그래서 이렇게 어? 그리고 여기에 빗을 하나 딱 꼽으면은 이렇게 딱 하나 꼽으면은 완전히 이발사 아닙니다. 형 고마워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되죠? 걱정 마요. 야, 갔다 올게요. 야. 넌 머리카락은 손가락으로 자를래? 아니 가위를 집어야지 가위. 맞아 맞아. 그래요. 자 역시 먼저 도둑질 하는 게 똑똑해요. 가위. 야. 야 넌 이제 누가 봐도 이발사다. 아이고 글쎄 말이에요. 정말 이 정도면 완벽하네. 이 장 안에 이발소는 다 네 손 안에 있는 거야. 형이 고맙습니다. 그래 너 잘해라. 나 이거 말이야 이 재수 씨 때문에 내가 가르쳐 주는 거다. 알았어? 거봐요 내가 얼마나 이쁘면 그런 거 가르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기 친해가지고 내가 거봐라 그건 아니지. 잘해라. 예 고맙습니다. 어? 형님 갔다 올게요. 고마워요. 야, 근데 예. 내가 이 얘긴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아니 뭔데요? 아세요? 얘기하세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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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왜 또 하다 마실까? 갔다 올게요. 아 야 예? 근데 참 이 얘긴 내가 하고 싶다. 무슨 얘기요? 아, 앞으로 차후에 예. 예. 어? 어떠한 그 고통과 시련이 있어도 예. 어? 내 핑계는 대지 말고 예. 다 너의 팔자련이 그냥 너의 그냥 팔자 소갈이려니 그렇게. 아이 그러면요. 응? 예. 알았지? 예. 알았지? 예. 갔다 올게. 아. 예. 아니 근데 고맙습니다. 이 집이냐? 예, 요 집이에요. 아, 왜 그러세요? 아니. 갈게. 예, 형 수고하세요. 평생 안 잊을게요. 야. 너 저런 선배 없다. 어떻게 그치? 후배한테 이런 기술까지 완벽하게 소품까지 챙겨서 가르쳐주냐. 그러면서 좋은 말 해주는 선배가 어디시요? 이번에 성공해서요. 꼭 은혜 갚아요. 내가 꼭 보답해야 돼. 그래요. 응? 걱정 마. 갔다 올게. 조심해요. 응. 도둑이야! 어떤 도둑놈이 우리 이발소 털어갔어! 그럼 개박통령이 나보다 먼저 털어간 거야? 야 정말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만. 개박통? 얘라 이 도둑놈아! 아이고. 다니고 누구는 팔자 들어와 호박땡 옆에 끼고 담위에 있고. 너 이런 얘기하면 기분 좋아? 나쁘지? 그래요. 오늘 우리 떳떳하게 영화 보러 온 거야. 영화 보러 왔쇼? 그럼.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아이고 고마워요. 이게 우리가 얼마 만에 보는 영화예요. 아이고 행복해 죽겠네 아주. 근데 저기 저 표 살 돈은 있어요? 없지. 없으면요?
훔쳐야지. 훔쳐서 영화 봐요? 아니, 영화를 왜 봐? 그러면요? 그 안에서 또 훔쳐야지. 그러면 그렇지. 당신이 여기 영화 보러 올 리가 있슈? 훔치러 왔지. 어이구, 정말. 재벌은 남주냐? 어? 남들처럼 우리가 한가하게 과소비하고 영화 볼 때냐? 한 푼이라도 더 훔쳐서 저축을 해야지, 우리도. 어? 그래요. 많이 훔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요. 어이구, 내 팔자에 언제나 영화 보러 다니라, 마음 편하게. 어이구, 아이, 또 그렇다고 또 소심하게 꼭 그러자는 얘기가 아니라 영화도 보면서 작업도 병행하자는 얘기지. 당신 보고 싶은 영화 뭐야? 내가 다 보여줄게. 어? 지는요? 응. 당신하고 이렇게 팔짱 딱 끼고요. 그래. 땅콩을 갖다가 오징어에다 딱 싼 옷당보쌈을 착 넣어놓는다니요. 그러면서 그냥 그 애정물 영화 있잖아요. 이슬이 사랑해. 그러면요. 추워요? 꽃게 하나 주세요. 사랑해. 안 어울려, 안 어울려. 네 얼굴에 애정정화가 어울리냐? 안 어울려요? 그럼 안 어울리지. 그러면 액션 영화나 중국 영화 있잖아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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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와라 아유. 이게 너 서방 마주 죽는 거 볼라 그러냐? 왜요? 그런 영화 보러 온 사람들은 다 무술 고단지 아니면 자기가 주인공인 거 마냥 착각을 해가지고 어? 다 힘들이 좋다고. 그럼 알아? 우리는 뭔 영화 봐요? 우리 수준에 맞게 어? 수준에 맞게 어떤 영화요? 똘똘이의 모험. 아이고, 치사하게 애들 코 묻은 돈을 털라 그래요? 너 몰라서 그렇지. 요즘 애들이 100만원짜리 수표갖고 백화점 다니면서 물건 산다.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린다 그러면은 예. 좋은 거 있지. 괴기 영화, 공포 영화. 귀신 영화요? 그럼 괜히 무섭지도 않으면서 귀신 나오면 아이고 무서워 하고 여자들 깨웠잖아. 그렇죠. 응? 너도 한번 해봐. 귀신이다. 왜 안 돌려? 나는 원래 겁이 없어요. 어떻게 이거 여자다운 면이 하나도 없냐? 그래 나 좀 놀래는 척이라도 해야지. 알았어요 그건. 귀신이다. 아이고 무서워. 귀신이다. 아이고 무서워. 됐어. 이거 봐, 돈 없다고 그러네. 그럼 내 쌍둥이 돈이야요. 안 내놔요?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이런 식으로 내가 작업을 한다 이런 얘기지. 돈 없다면서 내가 이걸로 표를 딱 사가지고 응? 영화관 더 그러니까 걸... 소리 지를 때마다 그럼! 그 당신이 아! 수입! 아! 수입! 아간 거래 바로 그렇죠. 갔다 올게. 그럼 오늘은 그냥 표 사러 가면 저 가봐요 표 없어요. 매진 됐어요 매진. 그러면 집에 그냥 가요. 표 없으면 그럼 어떡하냐? 뭘 어떻게 해요? 그냥 가야지. 안 표 있어요 안 표. 야 안 표 있대. 안 표 있어요 안 표. 얼마예요? 8,000원이야 8,000원. 시장에 한 장에 3,000원밖에 안 하는 걸 8,000원에 남겨먹어. 요런 날도둑 놈 있나? 아 싫으면 관두세요. 아 참. 싫으면 간다 그냥 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살 거니까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아 그래요? 네가 정신이 한 장에 너... 3,000원인데 몰라서 그렇지. 8,000원 주고 사갖고 내가 그 이상으로 뽑으면 되잖아. 자신 있어요? 그럼 자신 있지. 아 왜 이렇게 담이 얘기하세요 근데. 자 돈 주세요 돈. 저기요 예.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예. 이 사람아 깎을 걸 깎아야지. 그럼 야, 너 여기까지 왔냐? 너 또 이 영화관에서 훔치려고 나왔지? 저 누구세요? 나? 나는 그 똑똑한 영구라고나 할까. 똑똑한, 똑똑한 영구야?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떠돌아다니는 개밥그릇의 친형 개밥통이라고나 할까. 아이 형 사임이 교주한다면 또 언제 또 한 표 장사로 바꿔? 야 그거 말이야 매일 아침 일어나서 수영 그래야지. 그거 의상비 많이 든다. 그래서 내가 이 전화 됐잖니. 야 너 도둑놈 그거 전망이 없어요. 그거 잘 돼봐야 이 시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 직업을 바꿔라 이번 기회에 한 표 장사로. 에이 너 이게 3차 산업 아니냐 서비스. 표 미리 사서 늦게 오는 사람한테 조금 남겨가지고 파는 거. 이거 앞으로 전망 있다 너 서비스. 솔직히 뭐 안 표장사나 도둑놈이나 그게 그거죠. 야 너 소문 못 들었니? 내 동생 개밥그릇 소문 못 들었니? 걔 요즘 도둑질 안 하대요? 안 하지. 안 표장사에서 걔 수억 벌었다 너. 그래서 걔가 요즘 안 보이나? 아니 걔 들어갔어. 어디요? 단속반한테 표 팔다가 손님인 줄 알고 그러다 그냥 바로 들어갔다. 거봐요 그것도 안 표장사도 위험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걔는 그걸 몰랐잖니. 그걸 네가 나한테 배워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30만 원만 있으면 봐라 표 있어요. 요거 4,000원 남기는 거야. 표 있어요. 네? 이러면 5,000원 남기고. 그럼 너 어디냐? 그러니까 30만 원만 가져오면. 야, 우리 30만 원 있냐? 우리 집에 30만 원 여기서 이게 전재산인데. 이것도 나 아무 구역에서나 못한다. 30만 원. 그거 없고요. 오늘은 저도 수입이 좋거든요. 악! 소리 한 번에. 수입이 팍팍 올라가요. 네, 만 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거 안 되겠고 그냥 표나 한 장 주세요. 네? 그래? 그럼 줘라. 깎아서 얼마 사요. 깎아서. 얼마? 저 5,000원 밖에 없는데요.
하나 주세요. 야, 도둑놈 주제에 그걸 깎냐, 3,000원을? 아니, 제가 들어간 수입 주거든요. 아, 야, 알았다, 알았어. 여기 알았어. 5,000원이거든요? 그래. 기다려. 악, 수입! 악, 수입이야? 알았어. 좋아요, 악, 수입, 수입. 그래. 이겼냐? 오늘 아주 크게 압박했네. 아이고, 참. 가면서 봐. 누가 다쳤나? 자, 여러분, 제가 입에 안 탄 줄 알았죠? 아후! 대한민국 도둑놈 중에 유람선 몰래 훔쳐 탈 능력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후!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미국의 데이빗 커퍼필드라는 마술사가 배도 없애고 자유의 여신상도 없애고 비행기도 없애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배를 없애는 대신에 이 배를 훔쳐보겠다 이겁니다. 아후! 기대해 주세요. 갑니다. 아니, 아이고, 아후, 도둑놈 와이프 중에 나같이 유람선 몰래 훔쳐 타고 이집 못하게 하는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후, 나와보라 그래. 아후. 아유, 당신 도대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여기까지 쫓아 나와? 여긴 일본이란 말이야, 일본. 정신 있어 없어? 도둑놈 가는데. 입 안 풀어? 제대로 해. 도둑놈 가는데요. 와이프도 따라가는 법이요. 오늘만큼은 이 남편을 믿고 내 능력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도록 남편을 믿어달라 이거야. 당신요, 말이 났으니까 말인데요. 입에서 뭐 훔칠 게 있다고 그렇게 좋아요? 참 머리가 나빠요. 이 유람선에는 전부 다 관광객들이라 이거야. 그럼 관광객들 걸 털라고요? 관광객들도 다 일본 여행하는 효도 관광객들 다 노인네들이라 이거야. 얼마나 쉬워. 그럼 노인네들 걸 훔칠라 그랬슈?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관광객들이 앵화를 갖고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행만 훔쳐도 5만 원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도둑질 한 번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 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지. 정신 차려요. 당신 지금 그러다 잡혀갖고 다섯 배로 뒤지게 터질라고 작정했슈? 여기 도망갈 데도 없슈. 내가 그래서 지금 도둑질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원래 배라는 게 사람이 타게 되면 멀미를 많이 해요. 그러면 멀미를 많이 해서 노인네들이 기진맥진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내가 훔친다 이거지. 그러면 당신은 멀미 안 하고 가만히 있슈? 나는 그걸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멀미약 다 먹고 다 준비를 했지. 아무리 남편이지만 요렇게 나쁜 놈이 있을까? 아, 훔칠 게 없어서 기진맥진한 노인네들 걸 털어요? 양심 좀 있어라요? 도둑놈이 무슨 양심이냐? 노인네 거고 젊은이 거고 잘 훔치면 장땡이지. 어이구, 꼴값을 따라요 아주. 그것뿐만이 아니라 노인네를 또 훔치는 게 좀 찔린다 가슴에. 그럴 적에는 또 방법이 있어요. 뭐요? 이 배에는 쇼 비디오 잡기 녹화를 위해서 한국에 있는 개그맨들이 다 왔다 이거야. 개그맨들이 다 왔어요? 그럼 우리가 스테빈 양 응? 도와주는 척하면서 이렇게 조명도 들어주고 김도 들어주고 하다가 몰래 물건을 샥 훔치는 거야 이거야. 개그맨들 걸 털라우시요? 그럼! 세상에, 아이고 정신 차려요 당신. 우리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웃겨주는 그 사람들을 털어봐요. 그 사람들이 물건 잊어먹고 제대로 웃길 수 있겠슈? 그러면 당신은요 물건 훔치는 게 아니라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웃음을 훔치는 거예요 이 도둑놈아. 내가 그런 걸 아냐? 야, 엎드려 사람, 엎드려 엎드려 빨리 숨어 숨어. 아, 사람 오는데 왜 엎드려요? 우리 도둑이잖아, 빨리 숨어. 우리가 도둑놈이라고 여기 써붙였슈? 우리 훔칠 것도 없슈. 이렇게 도둑놈이 재발절인다니까. 어이구 참. 넌 남편한테 말끝마다 도둑놈, 도둑놈.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이질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가만 있어봐. 그래. 내가 왜 이 방법을 진작 생각 못했지?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나한테. 사람들한테 안 걸리고 훔칠 좋은 방법이 있슈? 그럼, 그럼 있지. 아이고, 그걸 진작 생각하고 딱 훔쳐야지 안 걸리죠. 이제 생각해봐. 뭘 훔친다고, 어이구. 아니, 근데 당신 나한테 이 짓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아니,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일로 와, 내려봐, 내려봐. 뭐요? 빨리 내려봐. 왜요? 빨리 와, 이걸 잡아가지고. 예. 빨리 내려와. 이걸 묶어. 묶어요? 묶어, 빨리 몸에다. 빨리, 빨리. 글쎄, 묶어, 따라서 묶어. 응? 아이고, 아이고, 왜 묶어요? 이걸 묶으면은 이 배가 다 우리 거 아니냐? 날 셋쇼, 날 셋쇼. 누구 꼭 사업 망치려고 그래 쟤네들. 나 정말 내 직업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직업이 장래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활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보너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 월급제나 연봉제로 바뀌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말 우리 마누라 낮에 보면 최수지 같고 밤에 보면 김희애 같은 그 마누라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고생을 내가 하면서 아이고 나 좀 잡아요 여보 나 좀 잡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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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또 왜 나왔어 여기 나오지 말라니까 왜 자꾸 나와 여보 이 짓 하지 말아요 집에 가요 이거 봐 암탉이 울면은 어? 집안 식구들 다 깨 어? 그럼 또 나 잡혀가면 좋아 아유 하여간 이 짓 하지 말아요 이단 하면 이 짓단 하면 먹고 살 게 없어요 야 아이고, 집에 쌀 있냐? 없어요 돈 있냐? 없어요 연탄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 조용히 해 그래도요 저기 그럼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야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성공이나 했냐 처음이야 처음 아유, 어쨌든 가네요 알았어 조용히 해 아유 그럼 가만히 있어봐요 왜? 사람들이 급해요 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청원 갖고 가는 거랑 똑같죠 당신 봐요 후라시 갖고 왔어요? 아유 여기 후라시 내가 갖고 왔어요 이걸로 가야지 훔치죠 너 나한테 지금 이 짓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어쨌든 가네요 알았어 잘 보고 있어 좀 아유 야 오늘따라 이렇게 담이 높냐 야 정말 옛날에는 참 우리 담이 없어도 이웃끼리 오손도손 잘 지냈다 맞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담이 높아지면서 철조망이 생기고 유리가 삐죽삐죽 나오고 참 세상 인정이 메말랐어요 이게 그게 다 당신 같은 도둑놈들 때문이에요 이게 남편 욕하는 거예요 뭐 아 그러면 이 짓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럼... 당신 먹여 살리려고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아유 이 담이 높아서 떨려갖고 못 내려가겠어 당신 많이 떨리죠? 조금 많이 떨려 아이 그럼 일로 와봐요 내가 요 당신 떨릴까봐요 세지로 다 사서요 야 근데 일 나가면서 술 먹어도 괜찮을까? 아이고 참 한 잔인데 어때요? 아니 음주도둑은 좀 처벌이 심할 것 같아 괜찮아요 한 잔만 마시면 덜 떨릴 거구만요 드세요 아유 알았어 안주 아이고 가만히 있어요 한 잔 주면 정 떨어진대요 아 출근 늦어 아이고 괜찮아요 아, 알았어 안주 아이고 참 이렇게 왜? 높여요 저기 이양 따른 김에 세 잔 받아요 지각하겠다 지각하겠어 지각 아이고 괜찮아 당신이 사장인데 무슨 지각이에요 안주 비가 없어 짜 아이고 참 왜? 아 받았으면 나도 한 잔 줘요 나는 여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시간 없는데 아휴 됐지? 안주 야 아이고 참 이가 이렇게 성질이 급이야 한 잔 주면 정 떨어져요 정 떨어지지 않아 답 떨어지겠다 내가 담에서 한 잔 더 줘요 갔다 안주 됐지 아이고, 이제 저기. 갔다 올게 아이고 이 일로 와봐요 왜? 당신 취했어요? 왜? 아 지금 도둑질을 하러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넘어갔다 일로 넘어 일로 와봐요 당신 이게 몇 개예요? 그걸 알면 내가 하냐? 아이고 취해서 못하시오 오늘 차요 오늘 차요 저기 오늘 뭐 하루 쉰다고 해서 당신한테 심할서 쓰라는 사람이시오 아니면 그 사표 내라는 사람이시오 아 싫다 아 일로 와봐요 당신 취했는데 들어가다가 개라도 봐요 아 가만 있어봐 예? 무슨 소리나 아 쟤라도 지금은 야 날 샜다 내 뜻대로 됐슈 아무리 소리 질러봐라 내가 선물 주나 원래요 산타라는 게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이렇게 드나드는 게 매력이에요. 근데 나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어울려요? 네! 어울린대. 아니 이게 누구야? 도둑놈이 여기 나요? 똑같지? 어이구 참. 그러면 너는 오늘 이 복장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참 무슨 막걸리 배달하냐? 이게 어때서요? 아니 오늘 무슨 날인데 난리를 펴 그래요? 뭐 명절이라 돼요?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무슨 날인데요? 그 유명한 이불날 아니냐 오늘이 이불날이 뭐요? 아이고 그렇게 힌트를 줘도 몰라 크리스마스 이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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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대가리 평생 고장이야
꼭 그걸 그런 거 그런 걸. 시끄러워요. 아니 근데 이거는 뭐래요? 이 속에 있는 거? 돈 모르냐? 선물이지. 돈이 내가... 어디서서 선물을 샀어요? 에이 그 봐라 봐. 다 빈깍이다 빈깍. 이거 봐. 빈깍은 왜요? 빈깍을 딱 갖고 들어가서 진짜 선물하고 딱 바꿔갖고 나오면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 우리가 만든 거야. 이거지 말이야. 아이가 도둑놈 잔머리 굴리는 건 최고요. 꽉 서방한테. 자. 아니, 미안해요. 작업을 위해서 출발! 가야죠. 그럼 내가 연습 많이 했어. 하나, 둘. 야, 너 지금 왜? 뛰 내려서 가야죠. 오늘 같은 날 내가 이렇게 산타옷 입었잖냐. 그래요. 그럼 산타처럼 굴뚝으로 가야지. 오늘은 안전하니까. 자, 굴뚝으로요? 그럼 잠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 선배님에 대한 묵념. 먼저 간 선배님이 어디시요? 너 얼마 전에 신문에 못 봤냐? 굴뚝으로 들어가다가 굴뚝이 맥혀갖고 운명을 달리한 사람 있잖냐. 그놈도 나처럼 뚱뚱한 남이요. 그래, 다 너 들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러면 당신이 먼저. 들어가요. 그럼 다음부터 들어갈 테니까. 예, 응? 조심해서요. 너 알아서 잘 와라. 예. 짠. 빨리 와. 어디서? 야, 무슨 소리 났다. 도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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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둑 아니야. 너희들 이렇게 멋있게 생긴 도둑 봤냐? 응? 내 옷 이렇게 입으면 뭐야? 산타크로스. 그래, 산타크로스야. 야, 이 세상에 산타크로스가 어딨니? 맞아, 없어. 선물 줄 건데? 야, 너 왜 산타크로스가 없다 그랬어? 그래, 그래. 없다 그랬어.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좀 잡아빼요. 이 아줌마? 아니야 아니야. 응? 괜찮아. 저기 선물 받으려면은 너희들 그냥 받을 거야? 아니야? 아니야. 양말 갖고 와야지. 그래 양말 좀 줘. 응. 잠깐만 그래. 기다려. 아유 나왔어. 아이고 너 때문에 들킬 뻔했잖아. 한번 봐. 맞아요. 선물 주세요. 주세요. 양말? 네. 그래 선물. 자, 서. 고맙습니다. 그래. 다음에 주세요. 근데 그 가벼워요? 따지냐? 선물인데? 이거 어른이 주는 선물인데 우리 가고 나서 뜯어봐야지 예의지. 그럼. 알았어요. 예의. 주세요. 그래, 양말. 양말.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줘. 양말이 일이야? 네. 공부 못하는 게 선물을 큰 거 달래요. 야, 여기 있다. 선물. 이게 뭐예요? 잘못 나. 잘못 나왔다. 자, 선물 여기 있다. 이거 어른이 거랑 똑같은데? 예, 이래 똑같은 게 한두 개냐? 여러 가지. 잘 그래요. 빨리 주세요. 자, 자, 그러면 여기 있다. 아이고 미안하다. 이거 받아. 받아 그냥. 다 다 써먹을 때 있어.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가자. 가자. 아저씨. 왜? 우리요 심심한데 같이 놀아줘요. 놀자고? 네. 이런 날은 너희들 부모님하고 놀아야지. 나 지금 또 선물 또 놀아주고 또 가야. 그러니까 놀아줘요, 빨리요. 부모님은 일하러 나갔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니네 엄마, 아버지는요, 이런 날 연말이면 애들하고 같이 놀아줘야지. 글쎄 말이야. 또 분명히 어른들끼리 모여서 2, 3차 술 마시러 갔을 거요. 그럼 아니에요. 변명하지 마. 아니, 이게 뭐하냐. 아빠는요, 도둑놈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뭐? 우리 아빠 형사예요. 강력한 형사라고요. 이거 어디 있었냐? 빨리 갖다 놔. 이거 어디 있었슈? 여기에. 빨리 빨리. 아니, 우리가 이거 다 놨슈 이거. 찾을 방법 없이 우리. 아직 호랑이 굴이 아직 제대로 찾아왔슈 아직. 가자. 사죽을 먹었어. 죽는 건지 사는 건지 알고나 받아 먹어라. 왜요? 요즘 백이염이 얼마나 심각한데 이런 눈을 먹냐? 그냥 옛날 생각해서 한번 받아 먹은 거 갖고 괜히 그려 이거. 근데 원래 이 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 마음씨가 무지무지하게 착하다 그랬다. 그게 정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나를 보면 모르냐? 도둑놈인데? 도둑놈은 착하지만.
말라는 법 있냐? 미안해요. 근데 여보 눈이 오니까요. 지 머릿속에서 벌써 시상이 팍팍 떠오르는 게 죽인다 죽여. 아이고. 그래? 아이고. 왜 그래요? 내가 이래봐도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문학소녀였는데요? 꼬래? 아이고 참. 내 꼴이 어때서요? 도둑놈 만나서 요 모양 욕골 됐지 뭐. 꼭 잘못된 건 내 탓이래. 그래 한번 훑어봐라 훑어봐. 아이고. 제목 눈 오는 날. 작자 밤이슬. 주제 격식은 다 차려. 참. 좀 가만히 좀 있어봐요. 이 영감이 사라지려고 그러잖아요. 영감? 그래요. 무슨 복덕방 영감이랑 뭐. 아주 무식을 자랑으로 알아요. 아이고. 그거 아니냐? 조용히 좀 하고 가만히 있어요. 신하 들어. 알았어. 눈 오는 날 하늘 문은 열리고 흰 눈은 소리 없이 내리는데 아. 눈 한 송이 좋다. 두 송이 야. 세 송이 네 송이 다섯 송이 여섯 송이 일곱 송이 아직 멀었네. 여덟 송이 아홉 송이 열 송이 따따블 11송이. 야, 몇 송이까지 가는데? 1000송이까지 나가야 돼요. 됐다 됐다. 그 시듣다가 날 세겠다. 내 시킨 데가 잘못이지. 눈 더우면 길 미끄러워서 장사 못하니까 빨리 지금 장사하게. 응? 가만히 봐요. 당신 이렇게 그냥 들어가려고? 그럼 어때? 아이고 돌대가리 평생 고생이야. 이렇게 눈이 많이 와 갖고 세상이 온통 하얀데 당신만 검은 옷 입고 가봐요. 금방 걸리지. 어이구. 나도 이게 있는 도둑인데 그냥 들어가겠냐? 어떻게 요구면? 그러니까 눈을 뭉쳐갖고 응. 어? 집에다가 유리창에다 딱 던지는 거야. 그래서? 깨져서 사람이 나오면 그런 집은 안 들어가고 응. 안 나오면 빈집 아니냐. 그런 집만 골라서 들어가는 거지. 글쎄 그렇게 하면 되겠네? 말에 하나 걸려도 응. 눈싸움 했다 그러면 되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유리창을 던져보는 거야. 눈을 딱 뭉쳐갖고 던져봐요. 딱! 어떤 놈의 유리창 됐다! 이제 이런 집 들어가면 우리가 마저 죽는단 얘기야. 그렇지. 빈 집만 골라서 가는 거야. 아니야, 이 화이팅이야, 화이팅. 조심해, 이거. 야, 야, 좀. 가져봐. 가져봐. 아, 빨리 가봐, 여기야. 아니, 이놈들이 그냥. 야, 너 도둑 좀 해봤냐, 너? 처음이지. 야, 너도 처음인데 이거 떨린다. 왜 이렇게 떨리냐. 아니, 이런 세상에 나쁜 놈들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도둑질 하려고 그러네? 이놈들 가만히 보니까요, 초보 도둑이요. 그러니까 당신처럼 진짜 도둑놈 되기 전에 아주 호구적을 내줘야 돼, 이런 놈. 근데 도둑놈이 도둑놈 혼낸다고 말 듣겠냐? 당신 어른이잖아요. 알았어. 이런 놈들이? 야야, 우리 안 들키게 해달라고 빌자야.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제발 안 들키게 해주시옵소서. 위험입니다, 위험입니다. 안 들키게 빌어? 아이고, 나... 나 도둑질 하려고 그랬지 지금. 어? 저 주인 아저씨 잘못했습니다. 주인 아저씨. 네. 아이고 가정부 아줌마 잘못했습니다. 나 부부야 임마. 아이고 주인 아주머니 잘못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 나봐. 여러분들이 우리도 도둑놈인데 지인인 줄 알아봐요. 야 이놈들아. 어? 니들이 도둑질이 나쁜 짓인지 알아 몰라? 아이고 알면서 어? 왜 하려고 그랬어? 어? 솔직히 말했어요. 연말에 놀라 그랬는데 돈은 없고요. 그래서 딱 한 번 하려고 그랬어요. 딱 한 번. 그러니까 유흥비 마련하려고. 예. 나도 이제 서방 욕하고 있어. 이놈들아, 어?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어? 영원한 행복을 버려? 그냥요. 우리 얄마 막말로 어? 먹고 살 게 없어서 도둑질한다고 그러지만. 뭘 생각해 임마. 아이고 그런 줄 알지. 어? 임마. 니들 보니까 집안에 다 부모님도 있고 그런 거 같은데. 어? 도둑질을 해? 어? 요런들은 아주 뛰어들고 있어 봐. 어. 요런 놈들은 잡아갖고 경찰서 갖다 넘겨. 아이고 경찰서 가면 나까지 잡혀가잖아. 좋은 놈인데. 그리고 사지 멀쩡해갖고 세상에 할 짓이 없어서 임마 사지 멀쩡해 도둑질을 하냐? 참나. 안 찔려요? 꼭 따지냐? 네, 솔직히 내 너희들 한번 용서해줄게. 예? 어? 좋은 사람 만나서 예. 용서받는 줄 알아, 임마. 예. 나쁜 놈 만나면 니들 궁금도 없어? 알았어, 응? 알았어. 예. 앞으로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알았지? 예. 빨리 돌아가.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 저 주인 아저씨 문 단속 잘하고 주무세요. 예. 단속은? 나 무슨 단속이야? 니들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했는데. 뭘 생각해? 저놈들이 우리 도둑놈들 눈치챌 뻔했잖아요. 괜찮아.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내가 낯이 부끄러워지냐? 당신 오늘 착한 일 한 거예요. 날씨는 춥지만 우리 마음은 포근하네요. 깨알아져요. 야, 드디어 경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이 밤안개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요 다음에 있는 잡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참, 나도 미련한 도둑이지 직업이 도둑놈이면서 작년에 도둑질 한번 제대로 못했어. 이 잡귀신만 쫓아내면 올 한 해는 성공해요. 자, 소금을 뿌리면서 고! 이슬이가 알켜졌는데 고 뭐라고? 아, 맞다 맞다. 고사리! 이거 아닌데? 그래 그래! 아 참! 고승도치! 이렇게 안 길었는데? 고, 고, 그래! 못 먹어도 고! 고! 못 먹어도 고! 아 뭐요? 아 지금 뭐라 그랬어요? 뭐 못 먹어도 고요? 아이고 세상에! 아 소금 뿌리면서 고시리 하라니까 그걸 그새 까먹어서 맞다 고시리 고시리 아이고 아이가 돌대가리 평생 고생이야 아이가라니까 소금 다 뿌렸어요? 그런 거 모르니까 내가 이거 하지 소금 다 뿌렸어 내가 준비하라는 거 다 해왔어 오늘 고사지 낼 거 내가 뭐 당신 머리인 줄 알아요? 참 여파요 상 야 저기 떡 다 준비했어요 떡 준비했어? 아 그럼요 이야 야 근데 분명히 내가 방앗간에다 떡 한 말 몇 꼈는데 이게 몇 개가 뭐냐 이거? 요즘 방앗간 진짜 문제 있어 한 말 몇 끼면 세대도 제대로 안 해준다니까 방앗간이 문제가 있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배가 나왔냐? 하기사 네 입이 뭔 죄가 있냐? 고양이한테 생선 몇 끼는 내 잘못이지 아이고 그래 그냥 떡이 있다 이렇게 형식만 차리는 거지 뭐 양이 중요해요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런데 참 당신 그거요 고사 지내려면 그 뭐요 돼지 대가리 필요한데 그거 왜 안 시켰어요? 그거? 있지 이유가 어떻게요? 일로 와봐 손 대 여기다가 빨리 대 다 필요한 데가 있으니까 돼지 자 하나 물고 돼지가 웃어야지 인상 쓰고 있으면 돼요 비다이다 비다이다 올해에는 나쁜 도둑놈들은 다 잡아드리고 도둑질 한 번도 제대로 못한 이 방한계에게 행운을 주십시오! 이제 들어줄 거야, 이제 행운! 얘라, 이 도둑놈아! 나쁜 범죄에게 딴 사람도 다 잡혀가고 당신만 한 짓 하게요? 그렇게라도 해야 뱃속이라도 편하지. 너 오늘 같은 날 너 소원 있는 거 다 빌어. 그럼 다 들어줄 거야. 뭐? 됐어요, 난. 괜찮아, 오늘 같은 날 얘기하라니까. 뭐 얘기해? 저기요, 당신하고 나하고요, 2월 달에 휴가를 일주일을 탁 맡아갖고 무슨 봄방학 아니야? 에이 그거 있잖아요 이놈 뭐? 그래갖고 12월 달에 이제 새 식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 장모님 올라오셔? 얘가 이렇게 눈치가 없어 아이고 참 떡뚜게임 같은 아들 확 나왔고 새 식구 아이고 이래 아니 왜 그래 하잖아 이거 참 꿈깨 꿈깨 내가 너 하나 벌어먹이기도 힘드는데 우리한테 자식까지 있어봐라 어떻게 감당하냐? 아 간다요 그러면 자식은 우리가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가져도 늦지 않아요 응? 알았어요 알았냐? 이거. 근데 내가 왜 새해 금년 정초부터 이렇게 설치고 난리치냐 왜 설치요? 올 정초에 내가 꿈을 기가 막힌 꿈을 꿨어요 뭔 꿈인데요? 올해가 무슨 해냐? 말띠 해잖아요 말띠이지 꿈속에 하얀 100마리 저 멀리서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100마리! 그래! 오른데 잘생긴 왕자님이 말 위에 딱 탄 거야 그게 당신이죠 그게 아니 나는 이제 그 앞에 이제 깡통 들고 이렇게 앉아있었지 근데 왕자님이 가면서 금덩어리를 딱 던져줬는데 요 속에 쏙 들어간 거야 이건 내가 부자 된다는 꿈 아냐 시원다 귀여워 그건요 육경에서 거지들 팔자요 그런 꿈 아니야? 아이고 올해도 내가 고생하게 생겨 이리 줘요 이리 줘 야 이거 고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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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남들은 고향 가서 성묘도 하고 떼떼옷 입고 윷놀이도 하고 노는 이 마당에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요 도대체 아버지 어머니 소녀 세배 받으세요 아이고 멀리서나마 세배라도 드리고 아이고 야 너 지금 뭐해 어? 어 몰라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한테 지금 세배 드리는 거죠 고향이 이쪽이냐 저쪽이지 어이구. 이 깜깜한데 이쪽인지 저쪽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이쪽 맞아요? 그래 뭐 해야죠 됐어 됐어 절할 필요 없어 응? 하지마 하지마 이가 가만히 보니까 불효자 아니야?
아니 고향에 못 가면은 어머님 아버지한테 저기 세배라도 드려야죠. 이 야밤에 세배한다고 절 받으시냐? 다 주무시지. 거기야. 아이고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디야. 응? 아 쉴 때 제대로 쉬어보지 못하고 아니 설날 내가 그냥 떡국한 그릇 제대로 못 먹어보고 그냥 이런 위인 만나가고 정말. 남들 쉴 때 똑같이 쉬면 뭐하냐? 한 푼이라도 일해갖고 벌어야지. 응? 너 여기서 잘 기다리고 있어. 사람 하나 잘 살펴보고 내가 얼른 내려가서 수면세 받아갖고 올라올게. 어? 그게 뭐요? 아니 수도세면 수도세지 수면세가 또 뭐야? 참, 너 전기 쓰면 뭐내냐? 전기세. 전화 쓰면? 전화세. 그럼 잠을 자면 나한테 수면세를 내야지. 수면세를 내기 싫으면 잠자지 말고 나 올 때까지 어? 지키고 기다리던가. 우리는 왜 수면세 안 내요? 너 세무서에서 세금 내는 거 봤냐? 하여튼간에 말은 잘이야. 아 그렇게 말 잘하는 거 갖고 딴 데 써먹어봤어봐. 이제 돈방석에 앉았을게요. 아 조용해 조용해. 근데 잠깐만요. 왜? 당신 오늘 몇 시에 퇴근해요? 도둑놈이 퇴근 시간이 어딨냐? 날 새기거나 오면 되지. 그러면 나가더라도요. 집에 전화 한 통화라도 해줘요. 기다린 사람 얼마나 적적하고 쉬워 그냥. 내가 뭐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는 사무직이냐? 나는 발로 뛰는 영업직이냐? 일반에서 다니는 사람들 그 남편들이 부러워서 지가 흉내내는 거 한번 내본 거요. 아이고 그냥. 얘기하지 마. 나도 가슴 아프니까. 응? 근데 저희 당신 출출하지 않요? 그 말이라고 하냐? 어제 설날 떡국도 안 그릇 제대로 못 먹었는데. 지가요? 출출한 거 당연하지. 이거 봐요. 왜? 지가 오늘 일해주고요. 품싹으로 맛은 떡인데요. 지가 다 먹고 요거 나 먹고. 됐어. 같이 누나 먹어요. 너 이 몸 체력 유지하려면 이거 갖고 모질라니까 식품 먹고 안 됐어. 이가? 내가 이제 올해부터는요 먹는 거 욕심 안 부리고 당신만 다 받들기로 제가 맹세했구만요. 말이래 너 고마우니까 당신 많이 먹어. 아니요 똑같이 누나 먹어요. 코만 안 해도 누나 먹으라 그랬잖요. 알았어 알았어. 참. 똑같이 다 누나 먹어요. 미안해요. 아이고 내가 그냥 아이고 힘대로 아이고. 가는만 아이고 저기요 그러지 말고 오늘 우리 하루 쉽시다 그냥. 예? 그래 사실 나도 오늘 같은 날 일할라 그러니까 마음이 안 편해. 그래 하루 쉬자. 그래 오늘 정기일이죠? 그럼. 아이고 신나라. 근데 여보. 예. 사실 능력 없고 보잘것 없는 남편 믿고 살라니까 원망스럽지. 그게 뭔 소리야 이거 나한테는 하늘 같은 그래도 서방님인데. 그래? 오늘따라 근데 차가운 떡이 왜 이렇게 맛있게 느껴지냐? 맛있어요? 맛있어.